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그러면 유튜브를 볼까? 자, 아, 역시 오늘도 이냐면 유튜브지. 무조건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꾹. 보기도 전에 좋아요를 누르는 나는 역시 멋진 구독쟁이라니까. 자, 그 이냐면 유튜브 볼까? 아, 요즘 따라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재미가 부족한데, 아, 물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재밌긴 하지만, 그렇다면 한번 이념엔 가족들의 역할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가 댓글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아, 잉여맨님, 아, 상황극, 역할 좀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꿀잼일 듯. 아, 좋았어. 이렇게 댓글 남겨놨으니까, 아, 잉여맨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하, 기대된당. 요즘에 가족상극이 조회수가 좀... 여러분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 해! 잉여맨님! 아, 네. 맹구 이수건씨 왜 그러시죠? 지금 도대체 있다고 조회수를 주고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 요즘 조회수가 낮긴 해요. 심각하지, 심각해. 아니, 이래서 밥 벌어먹게 살겠냐고. 어?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아무래도 좀 댓글을 읽어봐서 좀 좋은 아이디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댓글 보니까 다 재미없다 하는데. 아, 좋은 아이디어 없으면 애니메이션 찍으러 갑시다. 네? 호사님 요로로 사장님 찍고. 어쩔 수 없네. 이거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무래도 아오리 저택을 합시다. 일주일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지 말고요. 저거 댓글 저거 괜찮은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 어떤 거죠? 어디요? 저기 쥐늑대 유튜버인가 뭔가 저기 저 쥐라이몽님 저기 있네, 저기 저거. 아, 뭐 저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는데 역할을 네. 바꿔달라는데? 어? 역할을 바꾸면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 나쁘지 않네. 참신한데? 참신한데? 아, 이걸로 한번 해보자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끼리 끼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자. 여보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야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여보 빨리 출근할 시간인데. 여보. 아,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 밥 줘, 밥. 출근해야 돼. 당근 준비했어. 당근 준비했어. 당근? 나 쓰레기를 먹으라고 한 거야 아침부터? 아, 여보 왜 그래? 아, 여보 왜 그래? 어? 내가 이렇게 맛있게 준비한 건데. 응? 아, 자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시켜 먹자. 그리고 아, 나 용돈 좀 줘. 여보 지금 맞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여보. 여보 저번 달에 3,000원밖에 안 줬잖아.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되겠네, 진짜로. 아, 빨리 저리 가요, 빨리. 출근해. 아, 알았어. 돈 많이 벌어오고. 알았어. 여보 근데 빠진 게 있지 않아? 여보 사랑해. 그래 이제 빨리 가봐. 돈 많이 벌어오고. 알았어. 아니 근데 이놈의 딸내미는 왜 아직까지 안 내려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엄마. 그래. 엄마 나 왔어. 그래 맥로로야 그래. 그래 너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어? 응.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놓고. 아무래도 내가 너를 주워온 것 같구나. 그러고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자꾸 그렇게 속상한 그런 말 할래? 그래. 우리 딸. 유치원 가서 얼굴 때문에 따돌림 받진 않지. 요즘 좀 그런 소리 좀 많이 듣긴 한데 그보다 엄마 나 지금 속상해 죽겠어. 뭔데 그래? 아니 이거 토깽이 인형 이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새 걸로 바꿔줘. 아니 그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상황극 아이디어 누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응? 그렇게 말이야. 근데 이 토끼 인형 이거 있잖아. 어? 엄마 그럼 사 아빠한테 말해볼게. 사주 사다 줄게. 빨리 유치원 가. 얼른 유치원 갔다 올게. 아빠의 거리 편한 거구만. 우리 또 애들하고 남편하고 다 보냈네. 우리 딸이 이제 슬슬 유치원에 올 시간인데. 왔나? 다녀왔습니다. 그래. 엄마 아이고. 오늘 저 친구 데리고 왔어요. 들어와 빨리.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옆집 사는 그래 요맹구구나 요맹구. 놀러 왔어요. 그래. 여기 귀에서 놀아라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 놀아. 맹구 거실로 간다. 맹구야 너 그렇게만 안 됐지. 좀 더 박진감 넘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말이야. 맹구 거실로 들어갔대. 이렇게 해야지 맹구. 거실로 들어간다. 엄마 하여튼 그냥 조용히 놀게요. 아유 그래. 그래 둘이 잠깐만 안 돼. 잠시만요. 아 커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혀를 뚱뚱뚱하게 말고 해야지. 토끈토끈하게 한번 말아서 해볼게요. 똑같다. 어쨌든 그래 어쨌든 여기서 사이좋게 놀아라.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 엄마는 이따가 화장실 가가지고 응아 좀 봐야겠다. 그래 쉬 좀 해야겠다. 쉬 좀. 아이고 오줌 좀 싸야겠다. 아이고 역시 오줌은 서서 싸야 돼. 아까 오늘 여자 역할이었지. 앉아서 싸야겠네. 아이고 깜빡했다. 빨리 가서 토끼 같은 자식이랑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부장님한테 너무 혼나서 너무 힘들었다. 하 김어차 빨리 집에 가야지. 아이고 이제 우리 남편이 올 때가 됐는데 또 부장님이랑 술 한잔하고 올라나. 여보 왔어. 여보 왔어. 여보 맹구 아빠 맞아. 아빠 왔어요. 예, 얘들아, 맹구 놀러 왔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왔어요. 여보, 있잖아, 여보. 우리 딸 아무래도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토끼 같은 여우가 여기 있는데. 아니 뒤에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토끼 같은 우리 요르를 위해서 아빠가 선물 사왔다. 자, 토끼. 와 토끼! 와 토끼이다! 마음에 들지? 여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뭔데? 내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말이야 화장실에 가서 시야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서서 싸더라니까. 아유 이놈의 아유, 말하기 너무 힘들어. 여보 그리고 우리 딸 얼굴이 바뀐 거 같아. 사진 봐봐. 사진이랑 달라. 뭐야 너 누구야? 누구네 자식이야? 우리 자식이 아니야. 우리 자식이 아니야 여보. 어쨌든 밤이 늦었으니까 맹구는 이제 집에 가라. 잘 가. 맹구 가. 잘 가. 조심히 들어가라.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져볼까? 아이 오붓한 시간? 요르르한테 책도 안 읽어주고 막 아이 요르야 올라가서 자라. 아빠는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낼란다. 안녕히 주무세요. 빨리 와. 나의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라니까. 예? 여보 오늘은 그냥 자자.
이렇게 왜? 하면 안 돼? 왜? 더러워 뭔가 여보? 오늘 다가오지 마 알았지? 아 근데 이상한 거 누가 알았어? 아, 누가 아이디어 낸 거야? 누구야? 누구야고? 누가 아이디어 낸 거야? 누구야? 망했어 이상한 거 망했다고 안 돼! 목소리 너무 힘들어 맹구